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7학년도 9월 모평 가령 11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로그 3x로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요 극한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식을 봤을 때 fx를 갖다 집어넣고 극한식을 그대로 계산한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극한식이 주어졌었을 때는 어떤 의미를 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f의 3 더하기 h가 보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모를 보니까 또 지금 뭐가 보여? 여기 지금 h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뭐가 빠졌으면 좋겠구나. f3이 빠졌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3,f3에서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시 얘기해서 f'3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연습이 되어 있었던 친구들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f 빼기 3은 막 빼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없었단 말이야. 안 돼요.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 없애줘야 돼. 그러면 더하기 f3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뒤에 원래 지금 뭐가 있었어? 원래 있었던 거 f의 3-h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h를 각각 좀 분리를 좀 시켜볼게요. 자,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얘는 f의 3 더하기 h-f3 왔어. 우리 이거 의미 발견했어요. f'3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 마이너스 먼저 한번 좀 튀어나오게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h분의 얘 먼저 가지고 올수 있겠죠. f의 3-h. 자, 그 다음이 플러스 3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에 f3이 오면 되겠다. 그래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의미도 좀 보여요, 지금. 얘도 뭐야? 얘 역시 지금 요거 잘 보세요. 형태를 얘 동그라미라고 하고 세모라고 했었을 때요 형태는 이제 항상 뭐가 나오게 되면은 동그라미 빼기 세모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즉 마이너스 h가 있게 되면은 걔가 지금 뭐가 된다? 이 3,f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미분계수는 항상 여러분들이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형태. 0분의 0꼴 그건 당연하고요. 동그라미 빼기 세모가 어디 등장을 해야 된다? 분모에 등장을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 그러면 마이너스 줘버렸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다시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주어진 극한값의 의미는 얘는 f'3이 지금 뭐끼 있는 거야?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지금 f'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것은 2 곱하기 f'3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뭐만 계산해 주면 돼요? f'3을 구해 줘야 되는 거니까 fx를 미분해 봐야겠죠? 자, 두 번째 단계예요. f'x를 한번 구해 보자. 자, fx는 로그 3의 x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친구들 쌤한테 갑자기 질문해요. 선생님, 로그 3의 x 어떻게 미분하죠? 로그 ax 어떻게 미분하죠?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하기 쉽지 않아? ln x를 미분하게 되면 얼마죠? 걔는 x분의 1이죠. 그러면 요거 이용해 보자라는 거야.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너무 외울 게 많아서 선생님 저 요거 정말 공식 외우기가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로그 ax는 밑변환 공식 적용시켜 주면은 밑을 로그 2, 즉 ln으로 요렇게 ln a분의 ln x로 바꿀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하겠다는 소리는 ln a분의 1은 상수인 거니까 그대로 갖다 놓고 ln x를 미분하게 되면 얼마라고? 걔는 x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log ax 미분하게 되면은 결론이 뭐가 된다? ln a분의 1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f'x는 어떻게 된다고요? ln 얼마? ln 3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f'3이 필요합니다. 그럼 x에다가 3 갖다 집어 넣어주면 3ln 3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거기다가 우리 아까 2를 곱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3ln 3분의 2. 다시 얘기해서 3분의 2 ln 3분의 1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